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빠레타차로 왔는데 지금 물건들이 심각하죠. 오른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레트도 굉장히 높아요. 거의 2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 키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빠레트가 나무 빠레트예요. 어쨌거나 이제 첫 빠레트는 그나마 이제 중심을 잃지 않고 있어갖고 가볍게 뜰 수 있죠. 이제 요런 빠레트 같은 경우 이 개별 박스가 안에 빈 공간이 있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이제 빈 공간 큰데 빈 공간이 많은 쪽이 위에서 이제 무게에 눌려갖고 박스가 찌그러집니다. 그럼 이제 중심을 잃고 지금 박스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오면서 브레이크를 많이 밟거나 하게 되면은 저렇게 금방금방 쏠려버려요. 이럴 경우 제가 왜 100%로 이게 넘어간다 그랬을까요? 이날 박스 넘어갔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넘긴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이제 복걸복이죠. 운이 따라야 됩니다. 이거 떴을 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제 의지와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저 박스 팔레트가 기분이 나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의 움직임으로다가 아주 수평을 잡아갖고 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일단 작업하기 전에 넘어가면 또 책임을 못 진다는 걸 확실히 명시하고 해야 돼요. 넘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건 이제 화주분도 보시면 알 거예요. 저건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오래전 얘긴데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학교에 급식차가 와갖고 내리러 갔는데 급식 이제 납품하는 곳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화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쪽에 내려놓으라 그래갖고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아주 초보 시절이죠. 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한 파레트 내렸고 두 번째 파레트 떠서 들고 한 1m 정도 후진하니까 파레트 위에 짐이 우르르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들은 게 애호박이었어요. 애호박 하나에 1,000원씩이거든요. 그때 그래갖고선 그 못 쓰는 애호박 불어준 게 한 3-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3-40개 못 쓰게 됐거든요. 그렇게 다 지게차가 책임을 져야 돼요. 미리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경우도 거의 요거 이제 진짜 재수 없으면은 재수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의 옆으로 다 넘어가 있죠. 앞줄은요. 요거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랩을 감싸놓고 밴딩을 쳐놔도 이런 거는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저기서 지게발 구멍을 집어넣을 때 오른쪽 지게발을 오른쪽에 바짝 붙이고 왼쪽 지게발을 또 오른쪽으로 약간 옮겨갖고 중심을 최선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가는 건 넘어갑니다. 그거는 뭐 저의 의지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넘어가는 거는요. 지금 이제 하주분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스가 완전히 다 난리가 났죠. 밑에 보면요. 중간쯤 보면은 막 사이도 벌어져 있고 하여간 이거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해서 떠보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 하주분 올라가서 저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 저쪽 뒤쪽 파레트는 그나마 안전한데 이제 이쪽 앞파레트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 있죠. 연쇄적으로요. 일단 들어보니까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뺀 다음에 발을 갖다 깊숙이 집어넣을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태로 가도 이거는 지금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살살살 후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만 울컥해도 오른쪽으로 넘어갈 상황이죠. 뭐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또 오른쪽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인데 바싹 붙어 있을 때 그 건물까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요거는 개개별 이 박스는 이게 이제 깨지는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싸면 되는데
요 박스가 옆에 있는 건물을 때려버리면은 그판 내리기 때문에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 팔레트 넘어가서 이 박스 넘어가는 거는 이유도 아니죠. 요거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판넬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난감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같은 회사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게차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요. 누군가가 이제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게차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일단은 오른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면 안 돼요. 아싸리 바짝 붙어서 넘어가더라도 충격을 안 받게 하든지, 아니면 넘어갔을 때 안, 그 벽을 안 때리도록 왼쪽으로 많이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다시 여기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할 때도 정말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넘어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거 소용없어요. 지게차는 이제 그런 거 무시할 수밖에 없죠. 아, 물론 어느 정도 뭐 경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 하다가는 넘어가겠지만, 일단은 확률상 넘어갈 확률이 많은 물건이에요, 지금 상태가요. 요 개개별 박스가 그렇게 또 결코 가볍진 않더라고요. 그냥 종이래서 가벼울 것 같은데, 저게다 두유기 때문에 물이죠, 물. 물이 꽤 무겁습니다. 박스 하나 다 무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죠. 자, 간신히 저는 이제 성공해서 여기서 하차를 해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넘어뜨린 게 아니고, 저 안에서 이제 제가 들여놓으면은 저걸 갖다가 저 안에 리치 입승식 지게차로 저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 직원분이 넘어뜨리죠. 저 정도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성공했고, 세 번째 것 들어갑니다. 이것도 많이 넘어가 있네요. 근데 얘보다도 더 많이 넘어가 있는 게 오른쪽 팔레트가 조금 높이는 낮은데, 완전히 쟤는 넘어가 있죠? 이거 진짜 난감하죠, 이런 물건 만나게 되면은.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 뭐, 10번 중에 한 번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 화물차 사장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물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개개별 저 박스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은, 위에서 짓누르는 힘에 의해서 밑에 게 찌그러집니다. 그러면은 수평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오다 보면은 점점 찌그러지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자꾸 기울게 되는 거죠. 짐 자체가요. 이런 거 만나면 좀, 물론 저는 이제 만성이 되다시피 해갖고 별로 후덜덜거리진 않는데,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필히 요거는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다짐을 꼭 해주세요. 자가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 사무실 사람들은 많이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본인들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영업용 지게차는 요게 넘어갔을 때꼭그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지게차 요금 못 받고, 또는 물건이 파손되거나 옆에 건물 판넬이 찌그러지면은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 나고 나서 나중에 이거 내 잘못 아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게차가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 인식을 시켜주고, 그래도 뭐 지게차 책임지라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돌아와 버려야 되는 짐이죠, 어떻게 따지면요. 그만큼 넘어갈 확률이 많은 짐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아까 그 팔레트 넘어가 있습니다, 짐이. 팔레트가 다 넘어가 있어요. 제가 내려가 보니까, 완전히 폭삭 우르르 무너져 있어요. 근데 저분 설명으로는 이제, 팔레트 두 개가 랩이 너무 붙어갖고,
땡겨내니까 넘어갔다 그러는데 제 판단으로는 틸트를 조금 덜 안았겠죠. 저거는 근데 틸트 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옆에서 뜨게 돼 있잖아요. 그럼 틸트를 바짝 안으면 어느 정도 수평은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뭐 다른 것들이라도 안 넘어가길 바랄 뿐이죠. 이제 저거 넘어간 거 저분들은 이제 싸면 되지만 영업용 지게차는 저거 넘어뜨리면은 난감해지죠. 혹시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은 그걸 또 물어줘 달라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얘기를 안 했을 때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만 더 뜨면 되는데 요번에 뜨는 게 하이라이트죠. 이 팔레트는 완전히 옆에 넘어가서 옆에 팔레트 기대 있어요. 푹 쉬고 있는 거죠. 요거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여튼 요거만 잘 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팔레트는 별거 아닌데 얘는 그냥 넘어가 있어요. 지금 자체도요. 요거 어떻게 안 넘어가고 요 상태로 그대로 뜨느냐 하는 건 이제 다 제 능력일 뿐이죠. 그러나 능력도 이건 한결 벗어난 겁니다. 이거 넘어가는 거는 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제 조금 떠보니까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사히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었는데 얘만 안 넘어가면은 더 이상 넘어갈 건 없어요. 일단 최대한 깊이 발을 집어넣어줘야지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겠죠. 넘어가는 거를 지금 굉장히 옆으로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제가 아주 아주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넘어가려면은 지 맘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 전봇대는 이제 카메라 왜곡 현상 때문에 휘어 있지만 이 물건은 이제 왜곡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저 뒤에 팔레트나 요 팔레트랑 많이 차이가 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짐이었는데 요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면서 했죠. 작업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물건이 이제 몇 번 운송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 어떻게 저게 만약에 차 위에서 들다가 쏟아지면은 거기서 또 이제 까대기를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어떻게든지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이 창고 안에까지 갈 때까지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저 중간에 넘어가 버리면 저것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여기 붙잡혀 버리고 저 화물차도 붙잡히고 시간적으로 엄청 많이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넘어가게 여기까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넘어가고 싶다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의지랑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 작업하기 시작 전에 화주분하고 충분히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뭐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니까 넘어가더라도 지게차 탓하지 말라고요. 뭐 조심해서 뜨라고 하라 그러겠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분명하게 책임을 명시하고 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뜨라고 해놓고 넘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작은 피해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큰 피해다. 이게 만약에 기계였다. 뭐 1,000만 원짜리 기계인데 넘어가서 뭐 어디가 깨졌다거나 기스가 났다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지게차한테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왜냐면 우리 이제 사람들은 손해를 보려고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지게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팔레트는 반듯하게 서 있죠.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으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다 그래도 요 이제 개별 박스에 빈 공간이 있어갖고 지게차가 떴을 때 후진하면서 조금 덜컹거렸을 때 그 빈 공간이 찌그러지면서 요 짐이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짐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개별 박스가 가벼운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안에 두유가 꽉 차 있으니까 저것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무게가 짓눌러 버리면은 아래에 있는 박스 공간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거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똑바로 다 하더라도 일반 짐과는 다르게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팔레트입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운이 좋았죠. 저는 제가 기술이 좋은 게 아니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이 좋으면 안 넘어가는 거고 운이 나쁜 날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게차도 어떻게 보면 운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운 좋았습니다. 이날은요. 날씨도 좋고 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 지게팔 위에서 물건이 넘어가진 않았는데 오늘 요거는 100% 확률입니다. 넘어갈 각이죠. 완전하게. 자 이제 마지막 거 최선을 다해서 조심조심 운반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요거만 들어가면은 안전합니다. 드디어 성공입니다. 여기까지 돌아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넘어갈 일이 없죠. 아 오늘 진짜 이거 간단한 짐인데 간단한 짐도 이렇게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오늘 안 넘어간 거는 제가 재수가 좋았다는 거죠. 자 항상 이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끝나고 이것은 그때 말씀드렸죠. 카드 결제한다는 거. 카드 결제해갖고 사무실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년 감수했네요. 어쨌든 무사히 작업이 끝나면은 기분은 좋아요. 자 이제 여담 몇 마디 이제 화주분하고 얘기 나누고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이게 구독자 늘어나고 좋아요 늘어나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한 번씩 자꾸 구독 취소돼갖고 떨어지고 또 좋아요가 아닌 싫어요도 눌려지고 그래요. 왜 누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게차 싫어하시는 분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씩 눌려지면은 제가 이제 멘탈이 세더라도 속으로 솔직히 좀 힘이 안 나요.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